한양대학교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 활성동기 파이팅! 한양 파이팅! 파이팅! 모이자 팔삼한데 어울리자 사랑한데. 우리 대학은 매년 입학 30주년을 맞이한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서울 캠퍼스 한마당과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되었는데요. 20살 청춘 시절의 마음으로 캠퍼스를 다시 찾은 83학군 동문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우리 대학 서울 캠퍼스에서 2013 홈커밍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83학번 동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홈커밍데이는 30주년을 맞이한 에리카 캠퍼스의 83학번 동문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제1부 행사는 한마당 야외 무대에서 연극영화과 82학번 신상훈 동문의 재치 넘치는 진행과 함께 슈퍼스타 H 노래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83학번 동문들은 동기들의 끼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모교에서 즐거운 만남의 시작을 만끽했습니다. 네, 30년 만에 모처럼 학교에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감개무량합니다. 아, 여러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30년이라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라서 꼭 우리 같이 모이자 해서 뭐 중국에서도 오고 뭔데 뭐 지방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오랜만에 학교 와서 뭐 좋은 감을 가지고 또 이런 기회에 있어서 정말 뭐 학교에 대해서 전학님 이왕 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83학번 동문들은 흘러버린 세월을 잊은 듯 허물없이 어울려 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몇몇 친구들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많이 어색했지만 금방 말을 놓을 정도로 친해졌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한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다. 오늘 만남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30년 동안 함께할 친구로서 벗으로서 함께 어려움을 고통을 또 함께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벗으로서 해나가자. 반갑다 친구야. 올림픽 체육관에서 이어진 2부 행사는 재료공학과 83학번 이성균 동문과 국어국문학과 83학번 이정자 동문이 사회를 맡아 본격적인 동문 상봉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마다 홈커밍데이에서 거행되는 재상 공기 전달식에서 82학번 이임성 동문이 83학번과 84학번 동문들에게 재상 공기를 전달하며 행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83학번 동문 여러분, 임덕호 총장의 환영사와 83학번 동기회장 윤성태 동문이 답사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는 흥겨운 건배제의와 케이크커팅 세레모니를 통해 행당과 에리카 캠퍼스가 하나되는 자리임을 확인했습니다. 3부 행사에서는 83 동문합창단의 공연이 열려 올림픽 체육관의 뜨거운 열기를 한층 더했으며 이어진 뮤지컬 갈라 콘서트의 화려한 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슈퍼스타 H 시상과 행운권 추첨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83학번 동문들에게 각종 경품들이 주어졌습니다. 올림픽 체육관을 채우는 우렁찬 교과제창 속에서 83학번 동문들은 모두가 같은 한양인임을 느낄 수 있는 하나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홈커밍데이 행사는 83학번 동문들이 30년 동안 발전한 모교의 위상을 확인하고 83 동기회를 통해 우리 대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앞으로 83학번 동문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채널H 김병우입니다.